경기도가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범죄를 막겠다고 1년 전쯤 시도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. 누구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만든 건데요.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최지연 기자 리포트 함께 보시죠. 1호점으로 이름을 알렸던 광명의 한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는 다른 동네로 장소를 옮겼습니다. 이용자 분석을 해보니 시설 인근에서의 수요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. 다른 지역 복지사각지대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옮겼는데 생필품 이것저것을 필요로 하는 손길은 이곳에서도 여전합니다. 아무래도 좀 쌀이나 라면, 빵 이런 거를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좀 주식이 되다 보니까 보통 그런 걸 많이 가져가는 편이에요. 코로나19로 무료급식이 중단돼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리 노숙인들. 이들을 위해 설치된 의정부의 한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찾아가 봤습니다. 실제 이용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. 당연히 아무래도 신적으로 좀 다른 데보다는 마음 편히 그냥 아무 때나 와서 배고플 때 와서 가져가니까 좀 편하죠, 아무래도. 저희한테는 진짜 한끼한 끼가 좀 도움이 많이 되는. 요즘은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덕에 배를 채운다고 합니다.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는 재작 연말 끼니 걱정을 하는 저소득층들에게 쌀이나 라면 등 각종 식료품 등을 무료로 나눠주자며 시작됐습니다. 뭐 사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돈의 그 취약계층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특히 그분들이 생계형 범죄인 장발장 범죄에 쉽게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먹거리는 경기도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시작하게 됐습니다. 푸드마켓과 복지시설, 노인시설 등 경기도 전역에 설치돼 있습니다. 지금은 40여 곳, 도내 31곳 시군에 모두 있습니다. 하지만 기부 물품으로 시작해 지역별로 품목이나 물품 공급에 한계는 있었던 터. 올해부터는 경기도가 지원을 더 강화합니다.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운영 장소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물품 구입도 도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